어린 왕자는 철새들을 따라 먼 여행을 떠났어. 어린 왕자가 처음으로 도착한 별에는 명령하기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어. 오, 신하가 한 명 찾아왔구나. 저는 임금님의 신하가 아니에요. 전 임금님을 처음 뵀는데 어째서 저를 신하라고 부르시죠? 임금에게는 모든 사람이 신하지. 어린 왕자는 먼 여행을 하느라 몹시 피곤했어. 그래서 크게 하품을 했지. 이런 예의가 없구나. 내 앞에서 하품을 하지 마라. 임금님은 어린 왕자에게 명령을 내렸어. 그러자 어린 왕자가 대답했지. 임금님, 저는 여행에 지쳐 있어요. 하품을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 그럼 하품을 해라. 명령이다. 임금님은 또다시 명령을 내렸어. 계속 명령만 하다니.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이상한 임금님의 나라를 떠나 다시 여행을 떠났어. 어린 왕자가 새로 도착한 두 번째 별에는 겉모습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마음이야 어떻든 상관없어. 겉모습이 제일 중요하지. 자, 내 모습을 봐. 최고지? 나를 우러러보도록 해.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깜짝 놀랄 거라고. 어른들은 참 이상해. 겉모습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웃거리고 새로운 별을 향해 여행을 떠났어. 어린 왕자가 도착한 세 번째 별에는 주정뱅이가 살고 있었어. 주정뱅이는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바닥에 철퍼덕 앉아있었지. 그리고는 계속해서 술만 마시고 있었어. 나는 그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라고?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더니 지금 그렇게 취해 있는 모습이 더 부끄럽지 않아요? 뭐라고? 어른들은 참 이상해. 어린 왕자는 네 번째 별을 향해 여행을 떠났어. 어린 왕자가 도착한 별에는 온 세상에 별을 세고 있는 장사꾼이 살고 있었어. 그 온 세상에 별이 몇 개인지 알아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네? 왜 그렇죠? 별이 몇 개인지 알아야 팔 수 있지. 그 별에다 뭘 팔 수 있을지도 알아야 하고. 일단 온 세상 별의 개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꼭 별의 개수를 알아야만 하나요? 그럼!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기 있는 별들 전부가 아저씨 것은 아니잖아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갖는 거야.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내가 먼저 발견해서 세었으니 내 것이지.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지금까지 전부 이상한 어른들만 만났지 뭐야. 그러고 보면 어른들은 모두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닐까?